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정관념 파괴와 의식 변화를 불러일으킨 어느 베이커리 여사장 이야기가 네티즌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온라인 미디어 인스파이어 모어는 빵 짚어질 베이커리 앤 카페를 운 영하며 직원 50%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세라 메이 프렛을 소개했다. 세라 메이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OT, SM 스펙트럼 디소더가 있는 여동생 때문이었다. ASD의 심각한 정도는 경한 사회성 부족에서부터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또는 감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ASD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여동생이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다 뭔가 유쾌한 일을 생각하게 됐다. 2015년 세라는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퍼즐 베이커리 앤 카페를 열었다. 현재 직원의 약 50%가 장애인이며 그들은 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하는 것까지 다양한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세라의 빵집은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빵집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뇌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늘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 상처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말했다. 세라는 여동생이 받는 보통 이하의 대접을 종종 보아왔다. 그래서 빵집이 포용과 존중의 장소가 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랐다. 이것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의 파괴를 의미했다. 세라의 빵집은 장애인들의 지원사로 넘쳐났지만 안타깝게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빵집을 여는 것이 그녀의 희망이다. 하지만 현재 자신은 겨우 28살이며 그럴만한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자그마한 빵집이 거둔 성공이 다른 사업주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아래 영상에서 세라 메이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끼친 놀라운 영향을 만나보자.